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발명과 특허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화가 화면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트랩 지퍼인데요. 운동화의 끈 대신에 지퍼를 부착한 그런 발명품입니다. 상당히 편리성을 강조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 아이디어 동기는 이 발명의 경우에 단순히 이제 운동화 끈을 풀고 메고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 시작했던 그런 동기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화를 만드는 메이커라든지 지퍼를 만드는 메이커, 회사들이 자사의 상품들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어디 큰 제품을 만들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 끝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그세 번째는 이런 발명은 공학적 기술 및 특허 추론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가? 아니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공학적 기술 또 특허 추론의 전문적 지식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전문 분야에 대한 특허를 낼수 있는데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화와 지퍼 이런 것과 같이 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제품, 물건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낼수 있기 때문에 특허는 누구나 낼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나도 특허를 내야 되겠다, 낼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발명 아이디어는 어떠한 과정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기술 거래 또는 창업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허는 특허 출원서, 특허 명세서, 특허 도면과 같은 서류를 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 관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허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특허 권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기술 거래 또는 창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운동화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생활 주변부터 발명하고 특허를 낼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창업TV는 여러분들의 구독을 환영합니다. 힘이 되고요. 또 문의사항이나 앞으로 취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